여기. 골반 전체 돌려야 돼요. 꼬리뼈 들면서 요령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왼, 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왼, 오, 왼,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리찢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찢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리를 자꾸 벌려서 그 소위 다리찢기 연습을 하시면 그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요. 몸매 전체가 균형이 잡힌 몸매가 됩니다. 쉐이프업 효과도 있어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단계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단계는 왼쪽 발 무릎 접어서 상체를 앞으로 쭉 스트레칭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시고, 이번엔 또 반대. 반대쪽 발, 무릎 접어서 치골 부위에 놓으시고, 그대로 허리 펴서 앞으로 갑니다. 성지, 하나. 둘, 사타구니 안쪽 근육이 쫙 스트레칭 되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다섯, 여섯, 쭉, 꾹 누르면서 쭉 늘려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 다음에는 서로 발바닥 마주 하시고, 그대로 하나, 네, 좌골 밑에 근육을 늘려줄게요. 근육을 마사지 해줄게요. 좌골 밑에 근육을 하나, 두둑, 두둑. 아시죠? 네, 마사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허리 쭉 펴고, 손 앞으로 쭉 펴고, 손을 쭉 펴고,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나서 무릎을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 다리를 한번 펴줄게요. 다리를 한번 벌려줘 봅니다. 맨 처음에는 요 정도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많이 벌어진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예전에 정말 뻣뻣해서 요 정도만 벌어져도 이렇게 뒤로, 이러고 앉았었어요. 제가 한 10대 때만 해도 굉장히 뻣뻣했거든요. 계속 움직여주고 노력을 하니까 지금은 더 유연해졌어요. 그때에 비해서 더 유연해졌습니다. 다리를 쫙 펴서 지금부터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이 골반을 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허리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골반 한번 잡아보세요. 골반. 골반의 위쪽 부분을 잡아서 그대로 네 손가락으로 잡고 돌려주세요. 그대로 쭉 골반이 돌아가는 느낌. 하나. 골반을 돌려줍니다. 골반. 그러면 좌골, 꼬리뼈가 들리면서 이 치골이 바닥에 이렇게 닿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 이렇게. 옆모습 보시면요. 돌려주면서, 하나, 치골 바닥, 그리고 꼬리뼈를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얘는 마치 그 나사가 녹이 슬잖아요. 계속 녹이 쓴 나사를 돌리는 거야. 녹이 쓴 나사를 계속 돌린다고 생각하고 쭉쭉 돌려주세요. 10번만. 하나, 둘, 그러면서 이 사타구니 밑에 이쪽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왜냐하면 앉아서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은 늘어날 틈이 없어요. 계속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면요. 혈색이 좋아지고 그 엉덩이 밑에 거뭇거뭇한 부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옅어집니다. 혈색도 좋아지고 되게 많이 젊어져요. 그러니까 요 평상시에 닫혀있던 부분에 혈액 공급하면서 근육을 쭉쭉 늘리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쭉쭉 느껴지시죠? 평상시에 정말 많이 안 썼구나. 굳어있구나. 네, 많이 뭐 저만큼 많이, 저도 지금 많이 벌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막 정말 너무 많이 뭐 쫙쫙 벌어지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돌려줍니다. 손으로. 둘. 그러면 단계별로 허리는 펴는 게 중요해요. 허리 굽히면 안 돼요. 만약에 요만큼 윗부분이 못 벌리는데 허리가 여기까지는 펴져도 좀만 벌렸는데 굽혀진다. 그러면 요만큼 하고 편다. 이 상태에서 돌려준다.
이것이 중요해요. 허리 굽혀지면 절대 안 돼요. 다리 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골반 쪽, 골반 밑에 저근육, 아주 깊숙한 근육들을 쫙쫙 늘려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다리 벌려서 다시 한번, 그럼 10번만 해줄게요. 다시 한번만 시작. 하나, 둘. 그러면 처음보다 많이 꼬리뼈가 들리는 걸 느낄 거예요. 꼬리뼈 들리고, 그리고 이 치골이 바닥에 닿도록. 네. 하나, 둘, 발 전체를 돌리면서, 셋, 넷, 스탑! 그러면 그 상태로 바닥 짚어볼게요. 선정 위로. 하나, 둘, 10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요 단계 됐으면 두 번째 단계에 좀더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 꼬리뼈가 더 들릴 거예요. 그죠? 더 들려요. 이렇게 들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이 점점 그 사타구니 안쪽, 저 뒤쪽으로 점점 스트레칭 되는 감각이 느껴질 겁니다. 평상시에 쓰여지지 않던 근육들이 주악주악 늘어나는 그런 감각, 신세계를 맛보세요. 그리고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더 돌려봐요. 더 돌려서 치골이, 이 치골을 더 바닥에 더 댄다는 느낌으로 허리 펴면서 좀더 앞을 짚으세요. 네,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 안쪽이 정말 많이 당기죠? 일곱, 여덟, 아홉. 야, 너무 잘하셨고요. 그 다음엔 좀더 굴릴 거야. 다시 한번 굴려볼까? 시작. 하나, 손으로 이렇게 골반 잡고 돌려요. 둘, 셋, 동글동글하게 마치 다 자전거 바퀴가 돌아간다 생각하고 나사를 돌린다고, 녹슨 나사를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덟, 그럼 아까보다 더 돌아가요. 아홉, 열, 그럼 다리가 나도 모르게 더 벌어질 거야. 그죠? 더 벌어져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갈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팔꿈치를 짚어보세요. 그리고 턱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을 누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네. 일어나서 한번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욕심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제가 했을 때, 1단계에서 요 정도뿐이 못 갔다. 그러면 요것만 연습을 하세요. 제가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려가지 마시고, 그 단계만 연습하시고, 천천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하시면 돼요. 무조건 막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몸이 유연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되시는 분들, 여기에서 다리를 의도적으로 많이 벌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골, 그리고 꼬리뼈를 들면서 치골을 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연습. 그래서 이 골반의 그 녹슨 나사를 돌리는 느낌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한 번만 더 돌려줄게요. 하나. 좀더 돌려봐. 둘. 그러면 많이 돌리면 앞쪽으로 쭉 가잖아요? 상체가 앞으로 가면 다리는 더쫙 벌어져. 그러면서, 네, 바닥에 닿을 거예요. 하나. 가슴 바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요 정도 하시면요, 이제 돌려서 뒤로 다리를 쫙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네, 어떻게 하나? 네, 보여드릴게요. 골반 이렇게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이 돌아가야 다리가 뒤로 빠져요. 다시 한번 10번 시도하고, 하나, 둘, 셋, 네, 좀더 깊숙이 돌려봐. 치골 바닥. 이번엔 아랫배가 바닥에, 예, 닿는 느낌으로. 다섯, 가슴은 펴고. 네, 가슴이 굽으면, 그러니까 등이 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덟, 아홉. 야, 그러면 다리 뒤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쭉. 허리 눌러서 내려, 골반 전체를 돌리는 게 중요해요. 여기. 골반 전체를 돌려야 돼요. 꼬리뼈 들면서 요령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 후. 쭉 골반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빼신 분들은 그대로 무릎 접어서 정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말 예전에 자격고시 볼때
이 동작이 꼭 있었어요. 이것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여기랑 이 코하고 이땀 사이가 너무 멀어 보이는 거. 언제 거기까지 가는지. 하지만 다리를 많이 벌리려고 하거나 가슴을 무조건 그냥 바닥에 붙이려고 하지 말고 이 골반에 집중을 해보세요. 골반을 돌리는 연습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TV 보실 때 다리 벌려 무조건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빼도 돼요. 다리 뒤로 안 넘겨도 되고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욕심 버리시고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슴이 바닥에 닿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리도 뒤로 넘길 수가 있는데 가슴이 그 바닥에 닿고 다리 뒤로 안 넘겨도 돼요. 그 정도만 하셔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개더 알려드리면은 그 엉덩이 제가 이제 힙푸시라는 동작을 회원 운동에서 알려드리는데 엉덩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주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앉아서도 할수 있어요. 앉아서 제가 뒷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왼, 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오, 왼, 오, 오, 왼, 오, 왼, 오, 왼, 왼, 오, 왼, 오, 왼. 양쪽, 양쪽, 양쪽. 네. 이런 연습도 해주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엉덩이 근육을 자꾸 발달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힙푸시 동작 열심히 연습하시고 앉아서 이렇게 엉덩이에 힘주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TV 보시지 말고 이제부터 다리 벌리고 다리 찢는 이렇게 가슴 바닥에 대는 연습 그리고 엉덩이에 교대로 힘주는 연습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